안녕하십니까, 권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맨날 꽝만 보여드리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생각하는 낚싯대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괜찮네, 옳다 생각하시면 한 번쯤 낚싯대를 선택하시는데 반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유, 뭐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나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낚싯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슬러프 채비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낚싯대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이런 데를 써요 해도 그분은 잘 씁니다. 하지만 좋은 데를 쓰는 분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게 좋은데, 남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안 좋은 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낚싯대에 내가 길들여져서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아, 팔아야지 해서 팔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장터에 내놓으면 거의 세트로 가져가시는 분들보다는 각개기판을 하시려고 하고, 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아, 이거 빨리 팔아서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사야 되는데, 아, 이번에 이거 이벤트 하는데 빨리 사야 되는데, 그래서 각개격파를 하면 애물단지들이 생기죠. 가방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차 트렁크에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잠재지체로 사용하든지, 자, 그렇게 생깁니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항상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장애가 생기고, 그런 게 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장비병에 걸리게 되는 게 이 낚싯대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의 선택은 본인이 어떤 낚시를 하고 내가 낚싯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좋아 보여, 나 이거 꼭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은 거 써야 됩니다. 대신에 잘 적응하셔서 사서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맞추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지 낚싯대가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낚싯대는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적응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낚싯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대, 그리고 짧은데, 그리고 낚싯대를 관리하시는 분,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수초에서 낚시를 하신 분들, 아니면 슬로프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택 기준을 아마 어떤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논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싯대 선택의 기준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낚싯대 선택의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경제적인 부분과 가성비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되는지 저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뭐 홈쇼핑이나 기타 등등 일주일 사용 후 반품 가능 뭐 그런 거에 있으면 얼마든지 써보겠지만, 이 낚싯대는 케이스에서 여는 순간 중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입니다. 장대. 장대는 보통 뭐 5052 이상을 장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46대, 44대 이상을 장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장대 기준입니다. 자, 46, 44라는 건 거기서부터 내가 운영하는데 약간의 무리감이 있다 싶으니까 장대라고 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52부터 장대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뭐 60, 70을 장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힘과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카본 함유량이 많은 고급 낚싯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B&K에서 나온 이 시면이라는 낚싯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낚싯대는 카본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 카본 함유량이 높다 안 높다의 기준을 우리가 뭐 카본을 깎아서
성분을 검사해서 몇 프로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2번 대까지 카본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돌리면 1, 2, 3번이 1번은 거의 안 부러지고 2번, 3번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낚싯대를 가지고 다닐 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1번, 2번, 3번을 수리대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낚싯대를 만약에 구매를 하셨을 때 일단은 이 낚싯대는 펼쳐서 물에다가 초리대를 한 4번, 5번까지 담궈 놓고 나머지 낚싯대를 펼쳐 놓고 난 다음에 이 낚싯대를 쓰면 카본에 물이 먹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짐이 덜합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한 거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쓰는 낚싯대는 4.6에서 5.2까지 이 학자소라는 낚싯대를 쓰고요. 그리고 두 세트 제가 쌍포로 쓰는 낚싯대 1.7부터 5.0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센스앤텍의 제너스 나노라는 이 낚싯대를 쓰는데요. 자, 제가 쓰는 낚싯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자수는 무광도장이고요. 나노대는 나노도장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를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날 때 낚시를 와서 낚시를 하다가 또 낚시터에서 닦는 거 그게 낚싯대의 관리의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 가서 펼쳐놓고 광도 먹이고 이래저래 했지만 지금 뭐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학자수나 아니면 이 나노대나 이 두 대는 쉽게 얘기하면 낚싯대가 물을 머금고 있어도 기포가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기는데 그래도 생긴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 낚싯대를 차에다가 트렁크에 넣고 그러고 다니시면 그 엄청난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열기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거의 기포가 안 생기는 낚싯대고 실제로 저도 낚싯대 중에 한 대는 아직까지도 뒷막에 열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대 역시도 기포 하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노대는 나노도장이고 그리고 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대가 조금 마디가 두껍습니다. 굵기가 두꺼워서 50대에 들어보면 다른 52대 뭐 52대 54대 두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학자수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무광이다 보니까 잘 찍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아니고 우리가 손톱 자국 그런 것처럼 잘 찍히고 눌리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낚싯대 관리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포가 안 생기는 나노 도장이나 무광 낚싯대를 쓰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나는 낚싯대 관리를 잘 한다 하시는 분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낚시 스타일에 따라서 낚싯대의 선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천하명장이라는 낚싯대를 썼을 때 참 좋았습니다. 강하고 힘도 좋고 그런데 제가 슬로프 낚시를 하다 보니까 3호줄 이하의 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큰 고기를 걸면 잘 터집니다. 그래서 왜 터질까 생각했더니 대의 탄성과 줄의 강성이 3호 이하에서는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슬로프 낚시나 옥내림 뭐 그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중경질, 연경질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중경질, 연경질의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수초 낚시를 하시는 분도 뭐 지금은 뭐 그렇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수초 낚시를 하시는 분은 경질대 써야 된다. 아니다. 경질대 쓰면 갑자기 당기면 부러진다. 중경질이나 연경질 써야 된다.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초 낚시를 하시는 분은 중경질이나 연경질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수초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수초에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험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험하게 사용을 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만큼 스크래치나 기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초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경질의 낚싯대를 사시되 나노도장이나 무광도장의 낚싯대를 사시는 게 아무래도 관리를 하기에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서 들어보고 아니면 만져보고 결결해봤자 오프라인 매장 가서 낚싯대 한번 펴보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이게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전부인데 그리고 이제 천장에 이렇게 낚싯대를
기대어서 힘세를 보고 그런 게 전부인데, 솔직히 그걸 가지고 낚싯대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대 같은 경우에는 이 흔들림이 강하면 스윙을 했을 때나 앞치기를 했을 때 날아가고 난 다음에 반동이 엄청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낚싯대를 바꾸고 싶어서 몇 번을 중고로 팔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를 팔고 깔맞춤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깔맞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낚싯대를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다 사기에는 금액대가 또 너무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러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낚싯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되면 세트로 해서 60-70까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낚싯대를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덕에 그만큼 여러 가지 낚싯대를 만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이거 써보는데 어떻더라, 아 이거 써보는데 괜찮더라, 이 낚싯대는 장대에서는 운용이 편한데 짧은 데에서는 조금 안 좋더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트로 쭉 깔아놓고 있으면 저도 멋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 촬영을 하니까 정말 세트로 이렇게 마디에 테이핑이 되어 있는 그런 이쁜 낚싯대들은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위에서 보면 상당히 멋집니다. 제 거는 시커매서 티도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싯대를 막 쓰는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쓰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관리를 조금 잘 못한다, 내가 상황이 그렇게 된다, 아니면 성격상 못한다 하시는 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면서 햇볕에 노출하시면 낚싯대는 금방 기포가 생기고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간이 없다, 이런저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노지에 주차를 하시게 되면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뜬다고 하죠. 도장면이 떠서 기포가 생기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첫 번째, 자, 경질 낚싯대는 1, 2, 3번대 최소, 아니면 4, 5번대까지 물에 한두 시간을 담궈놔야 카본이 물을 먹고 그래서 부드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초경질이라고 했는데 뭐 1, 2, 3번대가 잘 안 부러진다는 건 그건 초경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2번대, 3번대의 카본 함유량이 죄송합니다. 4, 5, 6, 7번보다 카본 함유량이 적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낚싯대가 잘 안 부러지고 제가 쓰는 낚싯대처럼 2번대까지 카본 함유량을 맞춰놓으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낚싯대는 항상 낚싯대 먼저 펴서 물에 담궈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 낚싯대 피고, 그 다음에 그때 던져서 찌맞춤 하시고 하시는 게 낚싯대를 오래 쓰시고 잘 쓰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짧은 데는 뭐 경질이니 연질이니 그런 기준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초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제 생각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낚시를 하시는 분도 중경질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가 너무 세면 라인이 터지든지 대가 부러지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낚시를 해보시면 압니다. 아, 내 건 줄이 왜 이렇게 잘 터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것보다 높은 호수의 줄을 쓰기 싫다, 그러면 대가 안 맞는 거고요. 아니면 대는 이걸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좀 예민성은 떨어져도 한 호수, 두 호수, 높은 호수의 줄을 쓰셔야 그 낚싯대와 밸런스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낚싯대에 대한 짧은 저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낚싯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낚싯대를 선택을 잘못해서 사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샀어 해서 중고로 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트로 중고를 내놓으면 거의 각개교파를 하지 세트로 사가신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 빨리 팔아서 그 돈에서 조금 보태서 다른 데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트로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대도 조금 있고 저대도 조금 있고 또 이 세트도 있고 저 세트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신적 건강이 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이 많고 이게 나의 유일한 취미다, 나는 얼마든지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이걸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금액대의 가성비가 어떤 건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 쓰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지 안 좋아서 불편한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낚싯대에 익숙해지면 안 좋은데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익숙하지 않으면 좋은데도 불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낚싯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구매하셔서 사고팔 하시고 항상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낚싯대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